안녕하세요. 오늘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울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울산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늘부터 한국화 100년 특별전이 열립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도슨트에 의해서 2시, 3시, 4시, 5시에 관람 해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거를 또 남기고 이 전시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시 인트로인데요. 지금 한국화 100년 특별전에 대한 거를 연대기별로 연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1911년 서화 미술회가 설립이 됐죠. 우리 안중식, 조속진에 의해서 본격적인 어떤 그림, 미술에 대한 교육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쭉 연대기별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끝에 한국화 100년 특별전 울산 문화예술회관 전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하고는 2016년에 한국미술 특별전 크로스오버에 저희가 여기에 많은 아카이브를 대여해 주면서 울산 문화예술회관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이번에 울산 문화예술회관 초청으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기획을 해서 이 작품과 아카이브를 이렇게 전시하게 됐습니다. 이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 한국화 100년 특별전은 1부, 2부, 3부, 4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1부는 전통 한국화, 한국화의 전통. 그래서 1세대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시가 꾸며졌습니다. 우리 6대가의 한 사람인 의제 허백년, 설경으로 유명한 그 심양 박승모 선생, 대전에서 거주했죠. 금강산을 실제적으로 가서 사생을 해서 그렸던 우리 소종병관씨, 내금강 보똑불입니다. 그리고 소종병관실의 잉어도 가리개입니다. 우리 6대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당 김은호 선생님, 이게 대서화 대련인데요. 왼쪽이 오세창, 왼쪽이 이당 김은호 선생님 그림, 오른쪽이 위창, 오세창의 글씨입니다. 이 작품은 지훈영 선생님이고요. 이번에 전시된 작가 중에서 연대가 가장 올라간 1852년생이죠. 이 지훈영 선생의 병풍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삼국지 연희도입니다. 삼국지에 대한 스토리가 이 그림에 담겨져 있죠.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청전 이상범 선생님이 우리의 그 사냐, 야트막한 사냐를 청전 고유의 스타일화해서 그린 청전 추경산수와 하경산수입니다. 소송
김정현 선생님인데요. 부여 백마강에 있는 수북정 소견입니다. 1970년대 중반 작품이고요. 심산 노수연,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운보 김비창 선생님의 청록산수에 해당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영찬 선생님은 국전에서 풍악이라는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미술계에 크게 알려진 이런 작가인데요. 선생님의 그 실경산수라고 할까 백두산 천지를 그린 그림입니다. 월전 장우 선생님의 야매도 밤에 그 매화가 활짝 핀 이런 그림인데요. 지금 월전 이천에 월전 시립미술관이 있죠. 이영찬 선생님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평희 선생님. 몇 년 전에 국립현대미술관 가천관에서 큰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이호신 선생이고요. 지금은 경남 산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생활산수로 이렇게 명명해서 본인이 어떤 산 또 어떤 절 이런 곳을 많이 찾아가서 그리는 분이고요. 몇 년 전에 경남 도림미술관에서 초대전을 받았습니다. 이분 또 글을 잘 써가지고 몇 권의 화문집을 냈죠. 그리고 이당 김은호 선생님의 공필 채색화, 이 비단 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거 승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보기 쉽지 않은 묵노 이용우의 고사 인물도 미인도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운정 김응종 선생님의 그림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2부 한국화의 개화인데요. 우리가 한때 이 채색화가 일본의 뭐 외색이다 해서 이렇게 좀 폄하한 적이 있는데, 이 채색이 우리 전통의 단청, 불화, 무속화, 민화 속에서도 우리도 채색이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곳이죠. 그 채색화의 작가들하고 80년대에 한참 우리 한국화에서 주동적인 일을 했던 그 수묵화 운동의 그 작가들이 이 2부 섹션에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이건 유지원 선생님의 계림 가마우찌죠. 중국입니다. 박노수 선생님 그림이고요. 우리 축사. 나중에 호가 고암이죠. 이응료 선생님 초기에 그 대나무 그림입니다. 나중에 프랑스로 가서 그 인물, 또 많은 군중들 그림 이런 걸 그린 분이고요. 청사 이동식 선생님인데요. 우리의 풍속 또 민속적인 이런 그림을 그린 그런 분입니다. 강행원. 80년대 민중미술운동을 했었었죠. 오용길 선생님의 봄의 기운, 봄에 흐트러지게 핀 꽃의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고 박생광 선생님의 설옥도 사슴을 그렸습니다. 청경자 선생님, 자이르의 소녀, 아프리카 이런 여행도 많이 하셨었죠. 이 작품은 1962년도 홍콩 국제회화살롱에서 입상을 했 우리 한국화 1세대 남전 금동환 선생님 작품입니다.
음과 양 두 점이 그 당시 입선이 됐던 굉장히 60년대 초반이니까 빠르게 어떤 그 조형성을 추구했었던 이런 작품입니다. 청강 김명기 서점의 새벽의 전진인데요. 청강 선생님은 50년대 말에 한국화라는 명칭을 사용하자고 주창을 했었던 분이죠. 해강 김규진 선생님의 아들로서 동양미술사라든지 이런 책도 냈고요. 이 그림 보시면 이 지금 소떼가 움직이는데요. 그 소떼의 움직임, 어떤 동세를 이렇게 시차를 두고 표현한 어떻게 보면 서양 이탈리아의 미래파의 화풍처럼 그 동세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그린 이런 그림입니다. 80년대 수묵화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이철양 선생, 지금은 그 전주에서 활동하죠. 전북대 교수로 있다가 정년했고요. 새로운 자연, 시티인데요. 이 자연 속에 또 사람의 인물이 보이죠. 왕열 선생님요. 단국대 교수를 지냈었죠. 김성호 선생의 설경. 소산 박대성 선생님. 지금 경주에서 거주하고 있죠. 굉장히 높은 곳에서 금강산을 바라본 그런 시점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80년대 수묵화 운동의 핵심에 있었던 남천 송수남 선생님의 여름나무. 김식 선생님인데요. 홍대를 나와서 나중에 동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기억의 여행, 돈황. 우리 지금 김선주 선생님요. 지금 중앙대학교 교수로 있죠. 남도 풍경, 또 느린 시간, 느린 여행 이런 거를 그리면서 또 채색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김진관 선생님요. 그 중앙대 출신들의 모임이 있었던 오늘과 하재를 위한 모색전 핵심 멤버였었습니다. 설화 90년대 시리즈로 추구했었던 건데요. 가족 생명을 노래했던 김병정 교수요. 지금은 남원의 김병정 미술관이 건립이 되어 있죠. 수련위의 소년. 3부는 한국화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한국화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더 영역이 확장이 되고 또는 여기에 새로운 재료 또는 어떤 만화적인 어떤 키덜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추구된 이런 작가들을 모았습니다. 산정 서세옥이고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일랑 이종상 선생님. 한때 또 이분이 벽화 운동을 많이 했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5만원권 신사임당 그림을 그린 일랑 이종상 선생님의 큰 대작입니다. 신경자 선생님, 그, 오래된 어떤 나무 등걸, 또 어떤 엽전, 이런 걸 약간 프로타즈, 탁본 기법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세종대 교수를 역임했었죠. 신경자 선생님의 그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르마 시리즈 작품입니다. 황창배 선생님, 우리가 한국화의 뭐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무법의 작가였었다. 한국화의 전통을 파괴시킨 그런 작가인데, 여기는 좀 더 사생적인, 사실적인 외로운 섬 독도를 그린 그림이고요. 이것이 그 황창배 선생님의 타일 장르를 보여주는 물고기 그림입니다. 이 앞에 보여주는 작품이 사석원 선생님 작품인데요. 지금은 이제 사석원 선생님이 한국화보다는 완전히 페인팅, 오일 페인팅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그 작가의 작품입니다. 김근중, 대만에서 유학을 했고요. 처음에 돌아와서 벽화, 그래서 이거 습성 벽화인데요. 네, 발표됐던 그림, 천부인과 오시화순. 한때 또 이 모란, 꽃그림, 최근에는 또 생면, 추상 이런 작품을 하고 있죠. 이거 조한 선생님인데요. 공모전에, 미술대전에 대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한때 또 이렇게 우리들의 민초의 삶을 대담하게, 대범하게 그렸는데요. 이거 민초 바닷사람입니다. 그 어부들의 어떤 노동과 이거를 이렇게 집약적으로 그려져 있고요. 수묵화에 추구하고 있는 김호석 선생. 불교밴드 미술관 우리의 작가전에도 초대가 됐었고요. 또 초상인물로도 유명하죠. 성태훈, 문봉선. 울진에 있는 노송을 그렸죠. 약간 또 어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좀 연상하기도 하죠. 곽정명, 빛, 포착을 했죠. 허진, 남농 3대가로 이어지죠. 허진 선생의 위정자의 꿈. 이 이미지, 우리 중국 포청천인가요? 거기에서 봤던 그런 이미지처럼 느껴지죠. 임태규, 이번 전시 작가 중에서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1976년생이고요. 한국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요. 우리 키덜트적인 요소, 아이와 동물과 융합이 돼서 또 날아가고, 석철주 선생의 조희룡의 회상, 정정미 선생이고요. 지금 고려대학교 교수로 있고 또 남다른 그 색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오늘과 화제를 위한 모색전의 멤버였던 서정태, 채색화로 유명하죠. 우종택, 성남미술상 수상을 했고요. 이상 전체적인 전시 작품을 한번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상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